향이 그걸 맞아줘. 그 맞딜을 하려면 상대가 창을 이기려고 만든 그거 아니냐고요? 극은 그거 기사 잡으려고 만든 거 아니야? 극? 그게 그 갈고리 쓰면 말 다리 같은 거 걸어가지고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소환이 랜덤인가? 근처에서 소리가 나긴 했어. 또 얘야? 야, 못하. 저거 개사기냐? 패 나갔네. 아, 패 나갔어. 패. 아 진짜 밸런스 진짜 밸런스 막장이네 막장. 아니 해피가 안돼 해피가 안돼. 키마루 하겠습니다. 키마루 일단은. 아니야 패드가 그거 연타 맞고서 그 다음에 나갔어. 연타 맞을 때 굴렀는데 안 굴러져. 아니야 2타까지가 아니야 다 맞아. 안 피해져요. 야 창이 창 못 이겨 국검으로. 얘도 이거야? 뭐 바르고 해야되긴 해. 바로 갑시다. 출혈 발라도 안 터질 것 같은데. 그냥 도망다녀가지고. 아니 이게 원래 창을 그니까 이게 3는 밸런스가 너무 하자가 많네. 그니까 이게 내가 지금 약간 멀티 적응 못하는 것도 있는데 저걸 굴러서 빠져나가는 걸 아예 잡을 방법이 없는데.
앞뒤를 해주니까 내가 이기는데. 아니, 칼의 문제인가? 이렇게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것 같지? 내가 몇 대 때렸죠? 둘, 넷, 여섯, 여덟, 열 대는 때린 것 같은데. 한 여덟 대? 여덟 대 때린 것 같죠? 여섯 대? 여섯 대. 아니야, 무기는 이게 지금 제일 세.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센 거야. 아, 열 대는 오버하고 한 일곱 대 때린 것 같거든? 네. 그럼 님 고검하고 내가 창을 해볼까요? 무기가 문제가 아니라 레벨이 문제라는 거. 뭐 왜 이렇게 차이가 크지? 내가 창을 하나 강화해야겠다. 쟤네들 이기려면 나도 똑같이 창 써야 돼. 남들이 잘 안 쓰는 창을 하나 써봅시다. 그레이트 랜스 해볼까? 그레이트 랜스? 이거 내가 어디서 먹은 거지? 아니, 그레이트 랜스도 흔할 것 같다, 왠지. 유르시카의 창은 어때요? 98에 54? 검창이 데미지가 얼마지? 아, 데미지 너무 낮네, 근데. 알스터 같은 거 쓰는 게 낫겠다. 애들이 레벨이 나랑 그렇게 차이 안 날 텐데. 레벨 매칭이고 무기 10강이야. 어차피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갑옷이 문제인가? 나 갑옷 튼튼한 거 입어보자. 은기사? 어, 너무 무거워. 은기사 너무 무겁고. 일단 이거 끼고 있자. 에스토크네요. 용사양꾼 세트지 저거. 방금 거를 한번 돌려볼까? 데미지 얼마나 들어갔나? 평타에 데미지 얼마 들어왔어요? 아니 씨, 뭐 곡검이 무슨 작업에 밀려 데미지가. 이것도 풀강인데. 작업이 어딨지? 아래에 있나? AP 하나는 먹었을 텐데. 80 달았다고? 아, 요거 저거 뭐야, 멀티야 멀티. 다른 유저랑 싸우고. 세스타 스페링? 페링 근데 실드로 하는 게 좋아요. 세스타스 그 모션이 그게 좋은 모션이긴 한데 타겟 실드가 더 좋으니까. 뭐 잘 쓰진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 막기도 할 수 있고.
스킬 근데 이거 안 맞아주지. 예. 그거 뭐 맞을 일이 없는데. 근데 암령도 잠불 안 쓰고 들어오잖아. 그래서 나도 지금 잠불 안 쓰는 거예요. 어차피 또 침입도 들어오고 해서. 암령도 잠불 안 쓰는데. 아, 모가지 꺾는 거? 모가지가 아니라 바닥에 눕혀놓고서 배빵하는 거 아니야? 잠불 써져 있다고? 암령 잠불 쓰고 들어와? 저거 소환하는 것도? 바퀴맨이네. 아, 그래, 잠불 유지돼? 아, 그런 거야. 꿈의 고수가 되자. 창을 이기려면 패리를 하는 수밖에 없어. 패리밖에 없다. 창 이기려면 패리밖에 없어. 이제 데미지 내가 쳐. 리치 내가 쳐. 공속 내가 쳐. 다 쳐. 그러니까 패리로 내가 패리해서 잡는 수밖에 없어. 패리밖에 없다. 패리밖에. 아무리 생각해도 패리밖에 없어. 데미지가 아유 좀 다 뭐야. 저 뭐 버프 걸어서 그런가 봐. 그거 강한 맹세인가 뭐 그 있어. 소환 된 거 같지 않아? 아니요. 패드가 지금 충전 중입니다. 기다려야 돼. 패드 다 될까지. 아니 근데 슈퍼 아머가 공격이 끝나도 유지가 되는 거야? 공격이 끝나도 유지가 되는 거냐고.
1타, 2타까지 왜 연계가 되냐? 아, 계속 유지돼? 아, 뭐야, 도대체. 이게 아까 그 동작이 강공력 2타라서 다 유지가 됐나보다. 저 칼 뭐지 저거? 아, 똑똘이. 아, 지금 내가 지금 패드라서, 아, 패드가 아니라서 지금 아, 못해요. 아, 패리해야지. 그럼 키를 더듬어가지고 패리해야 돼요, 지금. 아, 석별, 석별. 석별 쓰면은 피가 만약에 한 50 남았다. 근데 거기서 500 데미지가 들어와도 1 남고 살아. 네, 무조건 한번 막아줘요. 죽음으로 가는 거 하나 막아줘. 뭔 캡처 보드야? 캡처 카드인데 뭐. 복제로 해서 그래? 복제로 해서. 튕긴 거 같아, 튕긴 거. 도끼네, 새끼 도끼네. 스케이트 타는데. 나 진짜 스케이트는 처음 봤다. 아이씨, 매치 제한을 걸면 뭐 하냐고.
저기 어디 남미 브라질에 있는 애랑 붙는데. 아니 근데 나 이해가 안 돼. 이게 서버 방식 아니에요? 서버 방식인데 왜 스케이트를 타는 거야? 내가 쟤랑 직접 연결하는 것도 아닌데. 이해가 안 되네. 서버인데 왜 출혈 터질 때 구르면 데미지가 안 들어와? 그것도 무슨 소리예요? 아니 출혈 터지려면은 맞춰야 되잖아. 저걸 맞춰야 터지는데 맞는 걸 씹는다고? 아까 많았다는데. 패드가 지금 다 충전이 돼도 바로 나가네. 이게 한번 껐다 켜야 저기 돼가지고. 프롬이 패드를 신경을 아예 안 쓰는 것 같아. PC는 더 그렇고. 인풋 매퍼를 안 쓰면 아예 저기 안 되니까. 아니, 에건 패드가 어디로 왔지?
플랫폼 안 터졌어? 출혈 피했어. 네. 자기 피 나오는 거 부르면서 봉합했어. 나 헷갈린다 진짜. 마우스 오른쪽이 가드고요, 왼쪽이 공격인데 헷갈린다. 패드가 좋은 것 같아. 잘못은 아니죠. 내가 너무 오래 해서 그런 거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충전했을 때가 주황 뿔이었으니까, 아 이제 그쵸, 예. 노란색 뿔이었으니까 8시간 되는 게 맞아. 나 방금 건 제대로 노렸어. 패리를 하는 수밖에 없어. 이거 그냥 무기만 가지고는 아 내가 도저히 난 답이 안 나오는데 나는. 예. 2랑 다르게 구르기 무적 시간이 너무 길어서 구르기 캐치도 안 되고, 그거 캐치한다고 전기 쓰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되고, 그거 패리밖에 없어. 패리를 해서 상대가 함부로 공격 못하게 해야 돼. 그래야 이게 좀 공격 안 할 때 내가 파고 들어가지고 이렇게 맞디라니까. 패리만 노립시다. 아, 또 연기 특대검이야. 저것도 사기였다가 너프됐다면서요. 개사기여가지고 다 써가지고. 터졌다. 출혈 터졌다. 출혈 터졌어. 아 몰라. 그냥 특대검 나오면 패리 안 되니까 맞디라는 거야 그냥. 운 좋으면 한 세 대 때려서 이기는 거고. 빨라. 오면 바르자. 뭐야 저거? 화염인 줄 아나 보네. 치료 터졌다. 아 좋은데? 에이, 걸어야 돼. 카사스 걸어야 돼. 아 그래야 승부 볼만해. 아 이게 문제는 창인데 창을 어떻게 하지? 미치겠네 진짜. 아까 그거 전기창 그딴 거 오면은 진짜 답도 없는데. 내가 아까 패드가 나가서 못 피했나? 아 이게 전기 때문에 계속 못 움직이던데. 거니까 좀 할만하네 그래도. 어? 출혈.